따뜻하게 샤워하고 쉬어요. 아무 생각 말고. 네. 네, 아버지. 너 어디야? 제니스 쫓아갔다며? 업무 시간에 뭐 하는 거야? 지금 당장 집으로 와! 알겠습니다. 회장님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덮어요. 이미 퇴사했고 돌이킬 수 없어요. 전화할게요. 혜준이 내 핏줄 아니라는 거 까발리인데도 파혼할 거야? 이 결혼 파투 나면 내가 아니라 서 원장 입에서 그 소리 나올